something different about this girl. The way she moved, her hair, her face, her lines, divinity in motion. You know you want me. Good. Let's dance.괜찮았습니까, 바닥이? 예, 바닥이 좀 미끄러운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준비했던 춤까지, 예,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그러면. 아, 아, 저는 노래를 끝내고, 갑자기 저 뒤로가 모자랐길래, 아, 저분 마술을 하는 것 같다, 이래 했는데. 마술은 마술인데, 세상에 춤 마술이었다, 춤 마술. 이야, 대단하네. 이게 이제 마이클 잭슨, 아닙니까? 이 춤의 어떤 특징, 착, 한 가지만 보여준다면. 마이클 잭슨 하면 무조건 이제 문워크 그 뒤로 가는 거 뒤로 가는 건 다 하고요 예, 옆으로요 예, 옆으로 가는 거 그게 또 있었구나 자 그럼 여러분의 박수가 있다면 그거 한번 봐야 안 되겠습니까 예. 자, 자 한번 보여주시다 그럼 우와 오오 이야 이야 노래도 노래지만은 또 이런 것까지 곁들여 가지고 예, 오늘 단단히 맘먹고 나왔다, 그지? 맞습니다. 자, 아무튼.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앞쪽에 심사위원 두 분께서 지금 아주, 네, 예리한 눈으로 보고 계시는데, 예, 아무튼 저, 끝날 때까지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이야, 올해 참가자들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벌써 이제 두 번째 참가자인데, 와, 이 정도 나왔습니다. 자, 이어서. 예, 예전에. 어, 있습니까? 어디, 언제, 어디서? 아, 예전에 동아리 활동 한 적 있어가지고, 예, 주부, 그, 예. 아, 예전에 동아리 활동할 때 그런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저. 말할 심장이 되게 되겠죠. 아, 네. 예, 긴장을 풀어야 좋은 게 나오는 소리 한번 일단 내보소. 색스폰 소리 잘 나. 예사롭지 않네. 예사롭지 않아. 아, 좋다. 자 오늘 준비하신 노래가 네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입니다. 여기 저기서 탄생이 나옵니다. 벌써부터 좋습니다. 자 우리 김준영님의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꼬꼬이던 그 손으로 넥타이를 메어 추던데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그러니까 발랄하게 인사 한번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주례의 딸 박혜진입니다. 아~ 이야, 앞에 지금 뭐 이 가족분들이 네. 지금 현수막을 야야야야 네. 저는 왜 작은 거 했나 싶었는데 쭉쭉쭉쭉 펴지고 있습니다. 네. 예, 쭉쭉 펴지고 있는데 명품 가수 박혜진. 이야, 이런 걸 보면 힘이 난다. 아, 그럼요. 힘이 난다, 힘이 나. 아, 그렇구나. 저, 아이고, 앞쪽에 계신 분도 화이팅! 어, 예, 예. 느끼게 됩니다. 뿐만 아니고 또 주변에 보면 여러분들의 안전과 질서를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는 분이 굉장히 많은데 항상 이런 축제 때마다 빠지지 않는 우리 특전사 동지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시노? 또 한번 들어야지. 보험을 흔들어야지. 여러분 박수 한번 해주셔서 아이고 수고 많습니다. 예, 그리고 그 외에도 우리 또 무사 귀가를 할 수 있도록 예,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여덟 번째 참가 유주연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아, 어, 예,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아니, 저기 올라오면서 뭐라 하면서 올라오십니까? 야, 부모님 여러분. 아, 야. 근데 마이크를 대야 소리가 날 텐데 혼자서 막 그러다 보니까 뭔 말인지 몰랐다. 네, 네, 네. 네. 아, 긴장해서. 긴장해서 긴장을 풀고 싶어서 소리 한번 질러보나? 기장 확 풀리. 한번 질러보세요. 시작. 와. 이야. 근데 본인은 긴장이 풀릴지 몰라도 옆에 있는 사람이 긴장이 된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힘찬 목소리로 오늘 네. 불러주실 노래가? 3인곡입니다. 서문탁의 3인곡. 아, 서문탁의 3인곡.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도 많이 계실 텐데, 아마 이 노래 듣고 나면 또 서문탁이라는 사람을 또 이렇게 새롭게 사랑할지도 모릅니다. 그죠? 아, 그죠. 자, 좋습니다. 우리 3인곡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가자 임채문님 모시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오, 마이크 스탠드를 네, 가지고 옵니다. 이야, 야, 이런 스탠드 갖다 놓고 노래를 할 때는 보통 우리 학교 다닐 때 뭐 가곡 같은 거 부를 때 그지 가운데 딱 서가지고 가만히 까딱까딱 하면서 노래 불러야 된다 아닙니까? 옆으로 좌우로 흔들면 해도 난리가 나는데 오늘 부르실 노래가? 아, 오늘 조용필 가수님의 바람의 노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아, 바람의 노래. 네. 근데 굳이 스탠드 없어서 이렇게 좀 잡고 불러요. 아, 노래에 모든 걸 다 쏟다 보니까 정작 자기가 자빠지는 줄도 모르고 그래서 뭔가가 지댈 게 필요해갖고 이걸 잡고 하신다 이 네, 말씀이네. 이야, 정말 예, 혼을 불사르는 노래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자, 우리 임채무님의 임채문입니다. 그죠? 네, 자문하면 임채무님하고 많이 혼동을 하겠다. 예, 임채무님의 바람의 노래 갑니다. 이제 나오는 거라 싶어가지고 여기저기서 막 소리가 들립니다. 예, 뭐라고요? 아들! 그럼 대답해야지요. 아들 가는데. 예. 아이고, 아버지는 목이 터지라 아들 가는데 아들은 예. 지금 뭐 다른 생각이 사실은 안 들죠, 그죠? 오로지 이 양 올라온 노래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죠? 자, 이 강변가요제 어떤 분들은 저기 우연찮게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예. 우리 이번 참가자 같은 경우는 벼르고 나온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 와이프가 그냥 신청해요.
몰랐어요. 집에 있는 우리 부인께서, 아, 그럼 뭐,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부인만큼은 내 노래 완전한 찐팬이다.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참 알 수가 없네, 그죠? 그럴 때는 방법이 오직 하나. 한번 들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불러주실 노래가? 윤민수의 그리움만 쌓이네. 그리움만 쌓이네. 혹시 이 노래 선곡도 부인께서? 아, 요건 제가. 아, 요거는 본인이 직접 했습니다. 자, 우리 그리움만 쌓이네. 자, 여러분들, 힘찬 박수가 필요합니다. 진짜 막 바로 노래 나오면 노래 나겠다. 네, 안녕하세요. 예, 이제 요게 하시는 말씀은 다 끝입니다. 예, 그리고 옆에 따님이 엄마 절대 말하지 말라고, 어머니가 말을 하면 조리가 없다면서 하지 말라고 막 말리더라고. 예? 웃지 않습니까? 진짜 네, 말씀 한마디도 안 하고 딸이 시킨 대로 예, 노래만 하겠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 저 준비하신 노래가 미운 사랑입니다. 예, 미운 사랑. 사랑. 예, 미운 사랑입니다. 자, 여러분, 긴장 많이 하고 있으니까 긴장 풀라는 의미에서 큰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운 사랑 갑니다.
아이고,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의 웰시 코기인 박주미라고 합니다. 야, 여자분께서 본인의 별명을 그렇게 쉽게 말씀하기가 좀 힘들 텐데. 웰시 코기 하면 그 좀 뭡니까? 그 좀 이렇게 많이 앉아 있는 강아지지 않습니까? 네, 엉덩이가 조금 큰. 아, 그래서 예, 본인도 웰시 코기. 본인이 붙인 건 아니죠? 친구들이 공둥이가 웰시코기 같다 이거. 어이구야, 그 친구도 이름 한번 배워보자. 김선아! 안 왔어요. 오늘 안 왔네. 알겠습니다. 자, 이럴 때는 노래로서 한번 딱 보여주는 겁니다. 콧대를 한번 끄끄놓는 겁니다. 아이. 네. 어떤 노래입니까? 김현정의 멍입니다. 다 같이 제가 다 돌려놔 하면은 돌려주셔야 돼요. 아니, 어쩌라고 어쩌라고 연습 한번 하고 갑시다. 다 돌려놔. 다 같이. 돌려줘! 이렇게 잘 돌려줄 수 아시겠지? 자, 멋진 무대가 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자, 함께 돌려줘! 힙니까? 네. 아, 이게 뭐지? 오자가 나왔구나. 그렇지. 발음 굉장히 힘들더라고. 홍향희님입니다. 예. 아이고, 마지막인데. 네. 딱 13번 마지막 딱 뽑혔을 때 어떤 심정이었습니까? 어떤 심정?
번호 너무 좋구나. 아, 오히려 끝이 네네. 났다. 네네네. 아, 대박 날 것 같다. 오히려. 네. 아, 맨 끝이 되면 네. 또 그런 여유가 생기는가 봅니다. 그죠? 네네. 아, 그렇구나. 좋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마무리하실 노래. 네. 2022년 네. 사상 강변가요제 마무리입니다. 어떤 곡입니까? 네, 송가인님의 비 내리는 금강산을 준비했습니다. 와, 우리 저 아버님 목소리가 막 크게 들린다. 비 내리는 금강산. 자, 여러분들. 협찬 박수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